일용일사 하는 말입니다. 이건 장자 얘기입니다. 장자. 예, 장자 삽목하는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좋은 세상을 만났어. 내 기운을 마음껏 펼칠 때는 용이 되고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뱀처럼 칩거를 하라 이랍니다. 이건 칩거. 이건 비상.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제 기운이 다릅니다. 그죠? 이 우리가 여름이 있고 요런 가을이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운명에 운전이죠. 운에 여름 기운에 좋은 사람 있고 겨울 기운에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그죠? 또 용의 기운에 좋은 사람이 있고 뱀의 기운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 뱀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자기 운이 자기 지금 핸들이 말입니다. 핸들이 이게 지금 달리다 보면 서울 갔다 이러면 뭡니까? 서울 가더라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울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자기의 그 운을 펼칠 때가 있고 자기의 운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내가 운을 만날 때는 마음껏 펼치고 비상을 하고 그죠? 아니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뭡니까? 뱀은 동면을 하지요. 동면을 합니다. 동면하면서 뭘 하지요? 유랑에 있는 그 기름을 뭡니까? 겨울을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세상이 뇌를 받아서 뇌를 필요로 하면 마음껏 한번 날아보고 세상이 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겨울이다 이러면 뭡니까? 나는 유랑을 가지고 치끌을 하면서 다시 실력을 연마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 그때 내 뜻을 펼치도록 해보자 하는 얘기가 일용일사라는 말입니다. 여기 장자에 있는 얘기라서 상당히 좋은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